안녕하세요. 네.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SQL 서버 2014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해카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아직 정식 릴리즈가 된 제품은 아니죠. 그래서 네, 앞으로 나올 제품이긴 한데 여러분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SQL 서버 2014가 CTP1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정식 릴리즈가 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CTP1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테스트를 이미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CTP1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네, 이거 너무 이렇게 닫힌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제품이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번 세션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일단은 인메모리 OLTP 오버뷰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인메모리 OLTP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 MBT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점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레벨은 제가 200으로 잡았는데 200이면 기본 내용이죠. 네. 그래서 200. 200보다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제 내용이 좀 겹치는 내용들도 조금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한 225 정도? 뭐 이 정도 레벨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해카톤 뭔가요? 고성능의 메모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OLTP 엔진입니다.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SQL 서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즘 하드웨어 트렌드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식사도 하셨고 네, 배도 부르시고 졸리시고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죠.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아까 넥슨한테 그 스폰서를 받은 카카오톡 게임 쿠폰 드리겠습니다. 쿠폰. 네. 10장 있고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나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카톤. 해카톤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저분 빼고 뒤에 해카톤 무슨 뜻인지 그리스 말입니다. 손. 네, 저기 계신. 네. 네. 10 아닙니다. 10 아닙니다. 저 뒤에. 네, 100 맞습니다. 해카톤은 그리스 말로 10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S가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들 때 100배 빠르게 뭐 이 정도 기대하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실제 성능은 아까 오전에 데모를 보셨겠지만은 100배 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네,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가지고는 기대치 못 미칠 수 있겠지만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는 100배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이 이제 해카톤은 예전에 저희가 코드네임으로 불렀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인메모리 OLTP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따가 아까 맞추신 분은 끝나고 나오시면 제가 쿠폰 드리겠습니다. 쿠폰. 해카톤 키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인메모리, 메모리에서 동작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락이랑 레치가 없습니다. SQL 서버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컴파일레이션, 네, 네이티브하게 뭔가 컴파일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이게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뒤에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메모리, 데이터가 메모리에 다 올라간다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도 뭐 저희 SQL 서버가 기본적으로는 네, 다 메모리 데이터가 올라가 처리가 되죠. 근데 그거랑은 뭔가 좀 틀려요. 그리고 메모리 상에만 데이터가 있으면은 뭐 질문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버가 껐다 켜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메모리는 휘발성이니까 다 날아가겠죠. 근데 그런 걸 처리해주기 위해서 스트림 기반의 스토리지를 저희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네, 백그라운드로 그 스토리지에 계속 내용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서버를 재부팅해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요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게요. 기존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리기 위해서 버퍼풀이라는 메모리 영역이 필요했었는데, 네, 예고면 넘어가, 예. 그런데 이제는 메모리 자체에서 데이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버퍼풀이라는 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인메모리 OLTP 상에서는. 비트리, 얘네도, 예, 데이터 구조가 틀려지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특이한 거는 인덱스가 메모리 상에서만 존재해요. 디스크 상에는 얘 따로 관리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죠. 기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는 일단은 네, 일단은 모든 내용이 디스크에 기록이 되죠. 일단은 디스크에 기록이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에 기록이 되고 변경 내용들이 트랜지션 로그에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읽을 때 어디에서 읽나요? 네, 메모리에 갖다 놓고 읽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인데 저희가 인메모리 OLTP에 대해서 설정을 하면은 일단은 데이터가 모두 다 메모리에서 먼저 처리된다. 메모리에 먼저 기록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내용이 디스크에 백그라운드로 계속 쌓이게 돼요. 이게 왜 필요한가요? 나중에 재부팅하고 나서 데이터 올려야 되겠죠. 그때를 위해서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처리가 됩니다. 트랜잭션 로그는요, 예전하고 똑같이 저희가 트랜잭션 로그에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된 내용들은 역시 예전하고 똑같이 트랜잭션 로그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 특이하게 보시면은 기존에는 인덱스에 대해서는 예, 메모리에 당연히 인덱스 필요할 거고요. 데이터 영역에도 인덱스에 대해서 관리했었죠. 데이터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 다 따로 있었습니다. 트랜잭션 로그에도 인덱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로깅이 됐었는데 저희가 인메모리 OLTP로 넘어가면서 네, 인덱스의 내용은 메모리 상에서만 존재하고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데이터 파일 그룹이나 이런 쪽에는 인덱스에 대한 내용들은 보이지가 않죠. 실제로 트랜잭션 로그에도 인덱스에 대한 내용들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저희가 성능이 빠릅니다. 하이 퍼포먼스입니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성능하고 가장 중요한 관련이 있는 락하고 래치가 인메모리 OLTP에서는 없어졌습니다. 락 뭔가요? 락.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액세스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락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락이 발생을 하면요, 제가 일반적으로 블락킹이라고 부르는 서로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셀렉트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묶이면은 락 블락킹이 발생해가지고 데이터 처리하는데 속도가 지연되거나 대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락이 없어졌어요. 또 하나는 래치. 래치는 뭔가요? 래치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닌데 SQL 서버 내부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쓰이는 아주 작고 가벼운 동기화 개체입니다. 얘네 대부분 뭐에 쓰이나요?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올릴 때, 메모리에서 데이터 변경하고 이럴 때, 이때 내부에서 서로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래치죠. 근데 락하고 래치가 해카톤에서는, 인메모리 OLTP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나요? 버전을 여러 개, 멀티 버전을 관리를 해서 이 내용이 락이나 래치가 없어졌고요. 이거 예전에 뭐 저희가 스냅샷 아이솔레이션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멀티 버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네, 이로 인해서 저희가 낙관적 동시 제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낙관적 동시 제어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서로 변경할 때 서로 블락킹 거고 락 걸거나 이런 게 없이 너는 너대로 변경해, 난 나대로 변경할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낙관적 동시성 제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해카톤에서는 락 없고요, 래치 없고요. 그거 덕분에 사용자가 메모리 그 데이터 처리하는데 속도가 매우 향상이 됐습니다. 덕분에 뭐 락 매니저 예전에 저희가 알았던 이런 것도 없어졌죠. 래치나 스핀락 이런 것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SQL 서버에 통합된 기능입니다. 뭔가요? SMS, SSMS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뭐 TSQM은 사용하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통합된 쿼리하고 트랜잭션, 네. 이런 것도 메모리에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랑 디스크에 있던 저희가 데이터랑 저희가 같이 사용하고 이러는 건데 트랜잭션도 같이 유지가 되고요. 사용하는데 별로 문제 없습니다. HA, 뭐 클러스터랑 아니면은 저희 가용성 그룹, 올레이즈온의 가용성 그룹 이런 거 사용하시는데 뭐 기존에 사용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백업 복원 예전에 쓰셨던 것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긴 있지만은 기존에 사용하신 거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네이티브 컴파일레이션, 얘가 성능을 더 좋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장 프로시저를 저희가 보통은 예전에는 TSQL 구문에서 그냥 생성을 하면은 네. TSQL에서 생성을 하면은 얘가 그냥 그 SQL 서버에서 그냥 저장이 됐었죠. 그런데 SQL 서버 2014 해카톤에서는 저희가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 때 얘를 네이티브 컴파일하게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겠다라는 옵션을 주면은 얘가 C 코드로 컴파일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좋나요? 얘가 CPU 사용하고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놔서 쓰고 거기에 프로시저를 네이티브 컴파일하게 처리를 하게 된다면 처리하게 되면은 그럼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죠. 요거 뒤에서 데모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 XTP라는 요런 폴더가 더 생기고요. 데이터 폴더 밑에. 거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시저를 네이티브 컴파일하게 만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C 코드, 뭐 DLL들 각종 개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얘를 가지고 프로시저가 실행이 되게 되죠. 예전보다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여태까지 궁금했던 거, MS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얘네들을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존에도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핀 테이블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DBCC 핀 테이블하고 테이블 이름을 지정을 하면은 얘네가 그 해당하는 테이블을 메모리에 계속 올려놔서 떨어지지 않게, 메모리에서 쫓아내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뭐 해카톤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쓴다라고 하는데 뭐가 틀린가요? 틀린 점은 이겁니다. 예전에 핀 테이블은 디스크에 있던 페이지 구조 그대로 메모리에 갖다 올려놓은 거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인메모리 OLTP에서는 전혀 새로운 구조의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그 내용 가지고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핀 테이블을 썼으면은 락 그대로 다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뭐 레치, 대기 뭐 이런 것들 다 존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구조가 전혀 바뀐 인메모리 OLTP에서는 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8KB짜리 페이지가 메모리 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게다가 DBCC 핀 테이블을 참고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죠. 그래서 얘 쓰면 안 되고 예전 버전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걸 별로 권고드리진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데이터 구조입니다. 기존에 페이지나 익스텐트 구조랑 전혀 다른 구조예요. 조금 이따가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볼 거지만은 전혀 다른 구조가 되었습니다. 행이 힙에 할당이 되는데 저희가 보통은 저희 DB 하는 사람들이니까 힙이라고 하면은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없는 테이블을 저희가 힙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힙이 아니라 저희가 보통 이제 개발하시고 프로그램 하시는 입장에서 말 그 메모리에서 얘기를 하는 그 힙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상에 그냥 할당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각각의 행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8KB짜리 페이지에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들은 이렇게 구조화가 돼가지고 서로 붙어 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페이지랑 페이지가 다 연결이 돼 있었고 그런데 인메모리 OLTP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행이 그냥 메모리에 각각의 행이 할당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행들이 서로 연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들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적어도 한 개의 인덱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뒤에서 나올 건데, 뭐, 스키마 앤 데이터, 스키마 온니,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인메모리 OLTP에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옵션에 따라서 인덱스를 PK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인덱스만 만들어서 되는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테이블을 만들고 나중에 그 구조를 보면은, 행과 행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인덱스가 하나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생성할 때 반드시 인덱스나 PK 둘 중에 하나는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행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뭐 얘네가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전적으로 아는 그 페이지 구조 이런 거랑 전혀 다르다고 했죠. 행 구조 단순합니다. 일단은 뒤에 있는 페이로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고 앞에 로우 헤더 값이 하나씩 다 붙게 되는데 아까 뒤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들이 멀티 버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헤더 값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요 행이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던 타임스탬프 값이 먼저 찍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8바이트는 이 행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엔드 타임스탬프 값이 찍힙니다. 그럼 처음에 인서트가 되면요. 여기 뒤에 있는 값은 비어있던지 무한대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행을 유니크하게 관리해주기 위한 스테이트먼트 아이디, 인덱스 링크 카운트, 그리고 다음에 인덱스를 만든 숫자만큼 서로 링크를 걸어주기 위한 네, 그 영역이 따로 필요합니다. 각각의 인덱스마다 8바이트씩 할당이 되거든요. 그럼 인덱스를 제가 만약에 테이블에 10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인덱스에 링크를 걸어주기 위한 이 영역이 80바이트 필요하게 되겠죠. 일단은 적어도 테이블에, 인메모리 OLTP 테이블에 인덱스는 하나는 필요하니까 적어도 8바이트짜리 영역은 항상 필요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데이터 집어넣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됩니다. 이게 테이블 저희가 만들었을 때 메모리상에서 유지가 되는 행 구조예요. 행하고 행은 아까 저희가 인덱스로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인메모리 OLTP에서 지원하는 인덱스 타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전혀 보지 못했던 해시 인덱스라는 인덱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보통 해시 함수라고 하면 어떤 값을 해시 펑션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값들 뭐 이런 걸 가지고 버켓에 집어넣고 버켓에서 서로 매핑되는 구조로 되는데 요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CTP1까지에서는 버켓 사이즈를 얼만큼 놓을 건지에 대해서 고려가 좀 필요한데 어제 잠깐 얘기로는 버켓 사이즈가 CTP2 이후부터는 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처음 나온 거니까 좀 생소해요.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레인지 인덱스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랑 동일한 인덱스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CTP1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러면 레인지 인덱스는 CTP1에서 지원 안 합니다라고 하고서는 인덱스가 생성이 안 돼요. 어쨌거나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인덱스는 레인지 인덱스고 그리고 인메모리 OLTP에서 새로 나온 해시 인덱스 네, 지금 요 인덱스를 가지고 모든 것이 테스트되고 네, 처리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인덱스를 만들 때 조금 제약사항이 있어요. 이 제약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조절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 인덱스가 같이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SQL 서버 2014의 새로운 기능 중에 보면은 테이블을 만들 때 인라인을 테이블 그 크리에이트 테이블 구문에 인덱스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구문이 추가가 됐거든요. 근데 걔가 왜 추가가 됐나 하면은 인메모리 OLTP 때문에 추가가 된 걸로 보여요. 테이블을 만들 때 인덱스가 같이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테이블 다 만든 다음에 제가 인덱스를 추가하고 싶어요? 이거는 현재는 안 돼요. 이후에 레인지 인덱스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해시 인덱스만 지원하기 때문에 인덱스를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얘네가 행만 있고 행과 행 사이에 포인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클러스터드 인덱스,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네, 인메모리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능이 잘 나오나요? 네. 성능이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인덱스 만드는 거 이따가 한번 테스트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고요. 진짜 나중에 추가 안 되나요? 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새로 나온 인덱스니까 해시 인덱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인덱스를 만들 때 해시 인덱스라는 명령을 주셔야 되고요. 뒤에 버켓 카운트라고 저희가 해시 펑션으로 나왔을 때 몇 개로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게 여기입니다. 버켓을 몇 개로 갖다 줄 건지.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단순하게 8이라고 뒀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8보다는 훨씬 더 큰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저희가 예제로 보기 위해서 버켓 카운트 8개로 했어요. 그러면은 메모리 상에 네, 공간이 8개 되어 있는 버켓이 생길 거고요. 네, 각각의 버켓 하나는 8바이트짜리 메모리 포인터를 어레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8바이트짜리 8개니까 64바이트 되겠네요. 여기에 저희가 값이 하나 들어왔을 때 이 값이 어떤 버켓에 할당이 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해시 함수가 내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마치 이 펑션 F에 0건 집어넣으면 0건은 뭐 0번째 버켓에 들어가면 돼. 원역은 두 번째 버켓에 들어가면 돼. 정선은 일곱 번째 버켓에 들어가면 돼. 이렇게 이 함수가 어느 버켓에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버켓 카운트가 적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은 저희가 해시 함수를 돌렸을 때 중복되는 게 많겠죠. 0건 말고 0진 집어넣는데 걔도 0번에 할당될 수 있고 그리고 민서 뭐 이런 거 집어넣는데 또 0번 카운트에 또 0번 버켓에 또 걔가 매핑이 될 수도 있고 버킷 카운트가 많으면요. 그러면은 같은 그 해시 함수를 돌렸을 때 같은 값이 나올 확률이 많이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버켓 카운트를 몇 개로 할 건지, 요 버켓 카운트를 어떻게 최적화할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테스트나 아니면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볼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해시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레인지 인덱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현재는 지원 안 하고 CTP2 이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단 인메모리 테이블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될 건가 하면은 제가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름하고 도시만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아까 페이로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앞에는 아까 타임스탬프 간단히 그리고 이게 서로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포인터들 네, 그래서 행이 올라가는 걸 단순화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두 건을 인서트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얘네들은 처음에 보면은 그 아까 타임스탬프가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앞에 타임스탬프는 저희가 인서트 됐을 때 타임스탬프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 행이 계속 이 행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은 그때 타임스탬프가 찍히는 거고 처음에 인서트가 돼서 이 행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뒤에 보면은 그냥 무한대 뒤에 무한대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행이 지금도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상황으로 보면은 두 개의 행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행과 행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인덱스가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시 인덱스를 하나 만들면은 네. 0건이라는 저기 이름에 제가 해시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0건이라는 거를 해시 함수로 돌리면 얘 첫 번째 그 버킷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포인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선이라는 이름은 네. 그 펑션으로 돌렸더니 일곱 번째 버킷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매핑이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요거는 타임스탬프 100, 그러니까 100초 뭐 내부적으로 한 거니까 100초라고 저희가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인서트를 원역 이름이 원역이고 사는 지역이 서우인 걸로 매핑을 인서트를 하면은 그러면은 원역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터를 인덱스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시 펑션에다가 원역 집어넣으면은 원역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버킷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버킷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름이 0건인 걸 찾고 싶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어디를 뒤져야 될까요? 네, 해시 인덱스 찾아가지고 여기 0건인 걸 찾아 들어가면 여기 0건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딜리트를 하게 되면요.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정선 부산 얘 딜리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행이 지워지겠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메모리상에서 이 행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인메모리 OLTP에서는 그냥 여기 뒤에 타임스탬프 중에서 뒤에 있는 타임스탬프를 지금 현재 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버립니다. 실제로 행을 지우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타임스탬프 업데이트하는 게 훨씬 빠를 거니까. 그럼 여기 뒤에 앞에 스타트 타임스탬프 있고 뒤에 엔드 타임스탬프 있는 이 행은 더 이상 메모리에서 사용되지 않는 행입니다 라고 판단하게 돼요. 간단하죠? 딜리트는? 만약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면요. 원역을 서울 사람이 아니라 시애틀에 사는 사람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행에서 아까 100에 무한대였는데, 요 행을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을 인서트를 합니다. 인서트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행은요. 기존에 있는 행은 더 이상 사용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있는 행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터가 요 다음 행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게 돼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를 뒤질 때는요. 여기서 유효한 행은 어느 행인가 하면은 첫 번째 행, 뒤에 타임스탬프, 엔드 타임스탬프가 없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왔더니 얘는 엔드 타임스탬프가 있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요 데이터는 포인터로 연결이 되어 있죠. 실제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 200에 무한되어 있는 요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입니다. 찾아갈 때는 거쳐서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 다음 행은요. 엔드 타임스탬프가 있는 행이고 포인터도 없으니까 얘는 더 이상 인메모리 테이블에서 의미가 없는 행.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은 딜리트해도 행이 안 지워지고 업데이트하면 행이 생기고 그 메모리가 언젠가는 뭐 계속 풀이 나겠죠. 그때 동작하는 게 바로 가비지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이 주기적으로 돌아서 아까 문제가 됐던 거 문제가라기보다는 필요 없는 행들을 처리를 해주죠. 그럼 행들은 지워주고 포인터 매핑 다시 해주고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로 해서 계속 일어납니다. 인메모리 OLTP 테이블에서는 업데이트라는 건 없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처리된 거 보면은 인서트랑 딜리트 그리고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션 이걸로 관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로 떠들었는데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요거 스크립트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라 생각이 되고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때 저희가 인 메모리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파일 그룹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처음에 프로젝트 새로 하실 거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인 메모리 OLTP를 사용하고 싶어서 파일 그룹을 따로 추가하고 싶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인메모리 부분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파일 그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일단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고 하고 네, 잘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나서 인메모리 파일 그룹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인메모리 OLTP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꼭 만들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희가 인메모리 영역을 추가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존에 있는 테이블하고 그리고 인메모리에 있는 테이블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같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처리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메모리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파일 그룹을 먼저 생성을 하는데 파일 그룹 생성할 때 얘는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부터 생성되는 인메모리 테이블들에 대해서는 이쪽 파일 그룹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파일 그룹을 추가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해당하는 파일 그룹에 저희가 파일을 생성을 하는데 보시면은 해카톤 데모하고 DIR 보통은 여기에 MDF 혹은 뭐
NDF 뭐 이런 거 적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안 적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름만 집어넣고서는 파일 그룹에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은 네 이때부터는 저희가 인메모리 테이블을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전에 실제로 저희가 파일 그룹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은 어떤 파일이 생기는지 잠깐 보고 넘어가죠. 제가 C의 데이터 밑에 헤카톤 데모 DIR 이렇게 만들었는데 C의 데이터에 보이시나요? 좀 작긴 한데 네. 요거는 아까 원래 기존에 있던 MDF 파일이고요.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그러니까 디스크 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MDF 파일이고 요 위에 해카톤 언더바 데모 언더바 DIR 해가지고 폴더가 생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카톤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특정 파일에 기록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그 파일을 만들면은 디렉토리가 생기고요. 디렉토리 안에 저희가 뭐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실제로 있는 파일들은 네 확장자도 없고요. 뭐 이런 것들 이상한 파일들이 생겨요. 뒤에 보면은 바이트 수가 128MB짜리 파일들이 여러 개 생기고 0바이트짜리도 많이 생기네요. 얘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 영역이 실제로 메모리에서 저희가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해서 메모리에 올라간 내용이 아까 백그라운드로 계속 파일을 저장된다라고 했죠. 그 파일이 이쪽에 저장이 됩니다. 이 구조는 이미 2012년에 나왔나요? 파일 스트림 구조이기도 합니다. 백그라운드 파일 스트림으로 계속 디스크 쪽에 내용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파일이 저희가 예전에 보던 MDF, LDF, 뭐 NDF 이런 형식이 아니라 파일 스트림 형식으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껐다 켜도 여기에 내용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 없이 데이터가 다 살아날 수 있게 되죠. 메모리 테이블 한번 생성을 해보죠. 일단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건데 일단은 테이블에 적어도 하나 네, 그 인덱스가 필요하니까 저기에 좀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건데 프라이머리 키는 넌 클러스터드 해시 인덱스로 만들 거고요. 지금 지원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버켓 카운트는 저희가 적당히 사이즈를 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은 메모리 옵티마이즈도 됐어요. 메모리에 올려서 인메모리 인메모리 그 테이블로 사용할 겁니다. 라는 걸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뒤에 보면은 영속성 관련된 건데 여기에 옵션에 따라서 데이터가 서버 껐다 켰을 때 다시 살아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스키마 온니 니라고 주시면은 얘는 서버 껐다 켜도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게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왜 만들었나요? 나중에 이거 데이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결론은 성능을 좀 좋게 하고 임시 테이블로 뭔가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나온 게 스키마 온니입니다. 일단 저는 스키마 앤 데이터는 서버 껐다 켜도 데이터가 살아나는 거니까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가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테이블 만들고서는 저희가 그 데이터가 그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보면은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SQL 서버 밑에 데이터 폴더에 예전에는 없었던 XTP라는 폴더가 하나 더 생겼고요. 5번은 데이터베이스 번호고 거기에 보면은 네 이렇게 C 코드 뭐 DLL 뭐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얘가 예 C 코드로 컴파일 돼가지고 메모리상에 저장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메모리에서 구성을 하게 되죠. 프로시저도 그렇고 테이블도 그렇고 일단은 저희가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C 코드 DLL 뭐 이런 식으로 요 XTP 폴더에 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집어넣어보죠. 당연히 잘 들어갈 거고요. 셀렉트 해보면은 잘 나옵니다. 빠르게 느껴지시나요? 뭐 데이터 한 건 넣는데 뭐 빠르게 빨라봤자 뭐 그거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인덱스 생성. 생성해보죠. 네. 에러 납니다. create index는 memory optimize 테이블에 대해서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럼 인덱스를 만들고 싶으시면요. 제가 만약에 이 컬럼 3번에다가 인덱스를 만들고 싶으면은 테이블을 생성할 때 여기 안에 구문을 집어넣어서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나중에 인덱스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처음에 테이블 생성하고 뭐 저희가 구성하고 이럴 때 이미 어떤 인덱스를 만들지에 대해서 계산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뒤에 버켓 카운트에 대해서도 얼만큼의 사이즈로 조절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가 필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딥다이브한 내용으로 나중에 한번 더 세미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은 인덱스가 테이블 생성 시에 지정이 안 되면은 나중에 따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추가하고 싶으시면은 테이블 생성 시에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테이블 막 운영하고 있다가 인덱스를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임시 공간에 그 테이블을 갖다가 잠깐 옮겨놓고 그리고 기존 테이블 지우고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다시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부어놔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CTP1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인라인으로 인덱스하는 방법들이 2014에 나와가지고 뭐 복합 인덱스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요. 뭐 프라이머리 키도 역시 별도로 지정을 하면은 인덱스는 테이블 생성 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만들 수 있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저희가 range 인덱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range 인덱스 100번 해서 만들어 보죠. 그러면 여기에 해시라는 명령이 없으면은 해시라는 명령 대신 게 non clustered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알았던 그냥 range 인덱스 될 건데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러 떨어집니다. range 인덱스는 아직 구현이 안 됐답니다. CTP1이니까요. CTP2 이후부터는 range 인덱스도 나올 거고 또 그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는 메모리 상의 데이터 테이블 만드는 거였고요. 기존에 그냥 디스크에 기존 방식대로 디스크에 테이블 만들면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 인서트하면요. 1번, 2번 하나씩 인서트 한번 해보면 당연히 잘 들어가고요. 쿼리 한번 돌려보죠. 테스트 쿼리. T1은 메모리, 인메모리 테이블이고요. T2는 그냥 디스크에 있는 테이블인데 뭐 조인해서 쓰거나 이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시던 방법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약 조건들이 많이 따르게 돼요. 인메모리 테이블에 대해서. 그거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인메모리를 올리면 락도 없고 래치도 없고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클릭만 딱 하면은 마이그레이션 됐으면 좋겠어요. 가 저희가 바라는 건데 변경사항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최소한의 변경작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얼마나 복잡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프로시저나 테이블, 뭐 테이블이야 뭐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야지 요거를 인메모리에 올려가지고 좋은 성능으로 쓰실 수 있어요. 지원 안 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지원 안 합니다. 1, 2, 3, 4, 5, 6, 7, 8 이거 그 자동으로 증가하는 거 지원 안 해요. 그럼 얘네 기존에 있던 테이블을 메모리에 올리려면요. 아이덴티티 속성 빼야 돼요. 얘는 다행히도 저희가 시퀀스라는 개체가 생겨서 저희가 시퀀스로 대체할 수 있어요. 포린키 체크 제약 조건 지원 안 합니다. LOB, CLR, XML 형식의 데이터 지원 안 합니다. 얼터 테이블 지원 안 합니다. 아까 인덱스 만들 때 테이블 다 만들어 놓고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이런 거 안 됐죠. 컬럼 추가하는 건요. 얼터 테이블 한 다음에 애드 컬럼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돼요. 역시나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인덱스 추가 삭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삭제 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파티션 지원 안 합니다. 데이터 압축 지원 안 하고요. TDE 지원 안 합니다. TDE 쓰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쉽네요. 네. 아까 그 가용성 다 지원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복제랑 미러링은 지원 안 하고요. 클러스터링이랑 always on 가용성 그룹은 지원을 하고요. 트리거 지원 안 합니다. 네. 대부분이 이걸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타 제약 조건으로는 메모리 제약이 있고요. 인메모리를 올릴 수 있는 게 500기가? 네. 우리 회사는 뭐, 예.
메모리를 1테라 꽂았는데 그러면은 무스나요?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크 베이스 영역, 버퍼풀 영역으로 쓰시면 되고요. 인메모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건 500기가가 제한이라고 합니다. CTP1에서는요. 뒤에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행 사이즈가 아까 LOB 형식이 지원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 지원 안 되고요. 한 행은 8600KB를 넘어갈 수 없어요. 나중에 다시 디스크 쪽으로 넘기는 일이 있을 때 뭔가를 위해서 행 사이즈를 제한을 뒀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요게 저희가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컬레이션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컬럼 자체에 코드 페이지 저희가 이제 컬레이션 하면 이제 코드 페이지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1, 2, 5, 2라는 그 코드 페이지가 아니면은 네. 그럼 그냥 바차 뭐 차, 캐릭터 이런 것도 못 씁니다. 유니코드 N 바차, N 차 뭐 이런 것들은 코드 페이지랑 상관없이 쓸 수 있는데 적어도 저 유니코드가 아닌 형식이라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1, 2, 5, 2의 정렬을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코드 페이지 1, 2, 5, 2는 한글을 지원 안 해요. 한글에는 1, 2, 5, 2, 그러니까 코리안으로 시작하는 것이기에는 1, 2, 5, 2의 코드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 한글 제대로 들어가고 하시려면은 유니코드, 엠바차 뭐 이런 걸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을 때 다시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거 할 때 테이블 구조에 엠바차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컬럼에 인덱스를 만든다고 하면요. 여긴 조금 틀려요. 저희가 2008인가 2010인가부터 나왔던 빈2 정렬을 쓰셔야 됩니다. 얘는 코리안 있네요. 코리안 완성 언더바 빈2 있어요. 구별하셔야 되는 거는 컬럼 자체에는 1, 2, 5, 2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 컬럼, 인덱스를 만들려는 해당하는 컬럼은 빈2 데이터 정렬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유니코드를 쓰셔야 되고, 거기에 빈2 정렬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으로서는 제약 조건일 것 같습니다. 한글 사용에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재부팅하면 데이터가 사라지나요? 이게 질문이 제일 많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타입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테이블 만들 때 스키마인 데이터라고 옵션을 주면은 그럼 내부적으로 계속 데이터 관리가 될 거고 스키마 온리로 하면은 네 얘는 테이블 껐다 키면은 데이터가 사라질 거예요. 역시나 테이블 생성할 때 주는 옵션이고 테이블 만든 다음에는 변경이 안 됩니다. 스키마인 데이터 네가 내용이고요. 스키마 온리 네, 재부팅하면 날라가요. 그런데 스키마 온리로 저희가 사용을 하면은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인메모리에서도 스키마인 데이터랑 스키마 온리랑 차이가 많이 나요. 왜 많이 나냐면은 스키마 온리는 로깅을 하지 않거든요. 메모리에만 데이터가 뜬다. 백그라운드로 아까 파일 스트림으로 계속 기록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트랜잭션 로그에 기록도 안 돼요. 그래서 성능이 빨라요. 대신 껐다 키면은 데이터가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션 관리하는 테이블, MS가 보통 이제 비윈이라는 사이트에 해카톤 먼저 적용을 했었죠. 그때 나왔던 게 ASP.NET 세션 스테이트 서버. 얘는 말 그대로 세션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껐다 켜져도 세션 날려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런 정도라면은 스키마 온리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카톤이 들어오면서 기존 아키텍처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기존에 있었던 부분은 이쪽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TSQL 쿼리 실행하면 예전에는 버퍼풀 가가지고 디스크에다 데이터 올리고 버퍼풀에 처리를 했죠. 해카톤 들어오면서 새로운 영역이 생겼고요. 그쪽에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 쿼리를 실행을 하면은 그냥 저희가 셀렉트 아까 저희가 그냥 날렸던 것처럼 하면은 그럼 걔가 쿼리 인터롭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인메모리 테이블에 접근해가지고 데이터를 잘 처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옵션이 저희가 네이티브하게 컴파일된 프로시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네이티브하게 컴파일된 프로시저를 사용하면은 얘가 별도의 컴파일러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 코드로 되어 있는 별도의 컴파일되어 있는 프로시저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얘가 훨씬 더 빨라요. 내부적으로 이미 다 컴파일이 되어 있고, 기계어로. 기계가 더 알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CPU도 덜 쓰겠죠. 스키마 온리 하면은 일단은 뭐 트랜잭션 로그나 데이터 기록되는 거 없이 메모리상에만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재부팅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키마 온리인 테이블들은 재부팅하면 다 날아갑니다. 뭐 그런 거 싫으시면은 스키마 앤 데이터 타입으로 테이블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서버 재부팅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내용이랑 비슷해요. 분석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체크포인트까지 있던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한 다음에 아까 파일 스트림으로 되어 있던 그 파일들에서 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다가 메모리상에 쭉 올립니다. 올리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보통 리두 작업을 하죠. 체크포인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트랜잭션 로그에 있을 거니까 그 내용 가지고서는 리두 작업들을 한번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저희가 디스크 베이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롤백하기 위해서 언두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인메모리 테이블에 대해서는 언두 작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진행하지 않나면은 일단은 인메모리 테이블에 대해서는 트랜잭션 로그에 커밋된 내용만 기록이 돼요. 일반 디스크 베이스 테이블은요, 디스크에 기록된 테이블들은 롤백되거나 이런 내용들 다 기록이 되죠. 그런데 인메모리 테이블들에 대해서는 네, 커밋된 데이터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언두하는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덱스 그런 다음에 데이터만 올라가고, 아까 인덱스는 메모리상에만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데이터가 올라간 다음에 인덱스는 메모리상에서만 다시 생성을 해요. 근데 메모리가 생성이 되는데 로드하면서 생성이 되나요? 로드가 다 끝난 다음에 생성이 되나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일단은 데이터가 다 올라간 다음에 그 내용 기반으로 인덱스를 재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에는 그 인덱스에 대해서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네이티브 컴파일되어 있는 프로시저 요것만 빨리 보고서는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의 세미나나 다른 자리가 있으면은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죠. 네. 오전에 데모에서도 보셨듯이 프로시저를 생성하는데 예전하고 조금 더 다른 키워드들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네이티브하게 컴파일 하겠어요 라는 옵션이 생겼고요. 그리고 스키마 바인딩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어 있는 테이블들은 함부로 못 바꾸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트랜잭션 관련돼서 저희가 옵션을 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넣었던 그런 쿼리문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프로시저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하면은 아까 저희가 확인했던 데이터의 XTP의 다섯 번째 보면은 아까 테이블 내용만 하나 있었는데 테이블 내용 두 개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프로시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또 C코드가 생겼네요. 실행할 때는요. 네. 그냥 실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건 앞에 다른 그래서 데모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가지고 없네요. 그냥 프로시저 만드시면 돼요. 제가 왜 여기 그 next value for 이거 왜 썼나요? 아이덴티티 속성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가 시퀀스 개체 만들어가지고 그거 사용한 거거든요. 거기서 데이터 따와가지고 집어넣겠습니다. 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프로시저 실행하는 거는 예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나중에 다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나서도 프로시저 호출하는 부분은 예전하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대신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지원 안 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꽤 필요할 거고요. 메모리 꽉 차면요. 이건 뭐랑 똑같은가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디스크 풀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더 이상 데이터 못 들어오고 문제가 되죠. 똑같습니다. 메모리도 꽉 차면은 더 이상 데이터 못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스크 관리하듯이 메모리도 지금 얼마큼 데이터가 차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데이터 사이즈 두 배 정도 공간을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얼마큼 늘어날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도 역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요. 백업 기존하고 동일하게 잘 됩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할 건가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다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락이랑 레치 때문에 성능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메모리 OLTP 아주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도 나왔듯이 OLTP성 쿼리가 많은 쪽이 유리해요. OLTP 뭔가요? 아주 작은 단위의 쿼리가 아주 많이 호출되는 걸 OLTP성 쿼리라고 하죠. 주식거래, 뭐 티켓 예매, 뭐 상품 주문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그레이션에 좀 적합해야 되는데 저장 프로시저를 많이 사용하면 유리하세요. 저장 프로시저만 수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성능에 문제가 되는 그런 테이블들이나 프로시저들이 잘 분리가 돼서 걔만 메모리상에 올려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잘 구별된다 그러면은 역시나 인메모리 OSTP 도입해 볼만 합니다. 기타 뭐 충분한 사전 계획 필요하고 테스트 반드시 해보시고 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입니다. 일단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CTP1인데 아직 정식 제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네, 저희가 여태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이고요. 메모리상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락, 레치 이런 것 때문에 성능 저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시간 좀 안 되죠. 네. 50분 동안 제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조만간 요거보다 조금 더 깊숙한 내용 가지고 별도의 세미나를 좀 더 진행할 예정이니까 혹시 관심 되시면 그때 또 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세션도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